최근 디지털 병리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딥노이드. 이번엔 산업 AI로 AI 시장의 새바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코로나가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고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하면 관련 분야가 더욱 주목받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는데요. 딥노이드의 AI 기술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실제 병원에서 필요한 의료 AI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회사의 논의가 이루어졌었고요. 올해 아마 결실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진들이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에 더 집중을 했고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거 위주로 정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리는 저희가 기사 나온 거는 뭐 최근이지만 이제 실제 연구한 거는 한 2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품이라는 거는 식약처 인허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병리 쪽도 올해 안에 인허가를 목표로 하고 영상을 통한 진단, 그다음에 실제 병리를 통한 어떤 확진까지의 전주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구축하는 걸 목표로 이제 올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산업 AI가 지금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2, 3년 전부터 저희가 했던 거고요. 기술은 똑같습니다. 엑스레이 영상을 가지고 질환을 찾느냐, 아니면 유해 물품을 찾느냐, 아니면 불량품을 찾느냐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그 난이도에 있어서는 거의 같은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한 3년에 걸친 결과물이 이제 제품 전 단계까지 왔고 올해는 그걸 실제 제품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는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공보안 쪽이고요.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이제 엔데믹으로 가게 되면 항공 수요는 폭발할 거고 한 2년 동안 항공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인프라가 저는 많이 약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정상화 되려면 결국 이런 기술적인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는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상장하면서 3년치 매출 계획을 제출을 했고 무리하게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는 초과 달성하는 것보다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저희가 올해 약속했던 매출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억 중반 정도 올해 목표로 했고요. 다음 기회가 또 된다면 매출 계획을 달성하고 나서 한번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